이 점수로도 3090 Ti 대가리 깨고도 남는 점수. 3090 Ti가 12000이 안 나옵니다. 꾸민 눈쟁이. 뭐가 달라든지 차이점을 찾아보시오. 여러분, RTX 4090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무슨 리뷰어 가이드 해서 막 뭐 줬어요. 뭐 줬는데 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RTX 4090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받고 나서 일주일 넘게 실사용을 이미 조졌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할 때도 RTX 4090을 끼고 있었어 이미. 나는 제 12900K는 8코어 8스레드 CPU고요, 램은 6666 오버조지고 32기가 DDR5죠. 그리고 인텔 옵테인스 RTX 4090입니다 드라이버는 리뷰어 드라이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야. DLSS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강조를 하는 걸 원한다. 이게 뭐냐, 기존의 DLSS 영상 눈쟁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프레임이 2회 이상 오르는 숨겼던 신기술, 이때도 엔비디아 광고를 딱 받고 했었죠. 부담되네요. DLSS가 더 낮은 해상도로 실제로 게임을 돌리고 그걸 업스케일링을 이제 AI로 조져가지고 프레임은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글카 사용률 자체를 더 적게 쓰고 높은 프레임을 뽑아내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욕을 조금 먹긴 했다. 화질이 너무 많이 깎인다. 이게 업스케일링이다 보니까 네이티브 4K나 이렇게 썼을 때에 비해서 DLSS로 조지면 당연히 선예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2.0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0은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 여기 3.0에서 바뀐 거의 핵심은 프레임 보관. 뭐 성능이 좋아졌고 자시고를 떠나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프레임 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보관이 뭐냐? 60프레임이나 뭐 24프레임 영상을 120프레임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뭐 애니메이션 24프레임, 뭐 영화 24프레임, TV 같은 데도 프레임 보관이 요즘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60프레임 영상 같은 거를 120프레임으로 보여주거나. 일단 장점, 프레임이 뻥튀기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 레이턴시, 인풀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090이 완벽하게 공개되기 이전에 뭐 나왔던 유출 벤치들을 보면은 실제 인플렉 테스트가 네이티브 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25프레임이 나왔으면, 뭐 4K 네이티브를 봅시다. 네이티브가 25프레임이 나왔으면은 DLSS 2.0을 쓰면은 50프레임이 나오고 플러스 프레임 보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레이턴시가 뭐 25ms에 1프레임 정도라고 치면은 10ms 정도 레이턴시가 나오고, 이게 25ms 수준 나오는, 그러니까 프레임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데 레이턴시는 그 네이티브 때하고 비슷한, 그런 비슷한, 이게 예시입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약간 요런 느낌. 인플렉은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프레임 자체가 압도적인 뻥튀기가 돼서 부드러움이 넘사벽 수준으로 좋아진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TLSS 3.0 이거 해봤자 뭐 콘솔 게임에서나 쓰는데 뭐 의미가 크게 있냐. 근데 이게 프레임이 진짜 아까 금방 말한 대로 25프레임에서 100프레임 정도까지 뻥튀기 되는 거면은 보조사 사유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심지어 60프레임도 제대로 안 나오던 상황에서 완전 고주사율 모니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프레임이 나오는 거니까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쟁 게임으로 하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지원하는 기능이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엔비디아 제어팟 딱 가보시면 DSR 요소라는 게 있어요. DSR 이게 뭐냐, 업스케일링이 아니고 DLSS 같은 경우는 저해상도를 뻥튀기를 시켜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기술이면, 이 DSR 같은 경우는 더 높은 해상도 도를 렌더링을 한 다음에 더 내려버리는 다운스케일링 기술입니다. 경쟁 게임 하시는 분들은 보통 FHD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FHD에서는 DLSS고 자시고 쓸 일이 없을까? 이번 연도 초였나? 이건 원래는 레거시 스케일링은 진짜 뻥튀기를 시킨 다음에 낮춰가지고 다운스케일링을 해서 쓰는 기술이라면 DL 스케일링이 있어요. DLSS랑 이 DSR이랑 합친 거예요. 원래는 FHD, 그러니까 1920에 1080 네이티브로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거에 4배 4K 네이티브로 조지면 당연히 프레임이 400프레임 나왔던 게 여기 하면 100프레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QHD라고 치면 2560에 1440이죠 대충 220프레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설명을 하는 거는 이게 온전히 그래픽카드를 100% 쓸 때예요. 근데 4090의 성능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냐, 타임스파이 4K 기준으로 19000점 정도가 나옵니다. 3090Ti가 11000 정도 언저리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 격차가 전세대 끝판왕이랑 지금
지금 4090이랑 어느 정도 차이냐? 대충 한 73%, 뭐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성능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FHD에서는 4090의 깡 성능 자체를 다 쓰지를 않아요. 글카로드율 50%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글카로드율이 만일 100%가 돼도 QHD 올라가도 글카로드율 똑같이 막 90% 나오고 400프레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그럼 FHD로 쓰지만 QHD로 올려서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FHD 모니터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기능이 바로 이 DSR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DLSS까지 적용을 해서 더 고품질을 조질 수가 있는 거죠. 1.78DL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원래 QHD를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럼 프레임이 똑같이 400프레임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해상도를 DLSS를 이용해서 더 뻥튀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25601440에 업스케일링까지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FHD에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럼 뭐냐?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 훨씬 더. 아무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충분히 이 4090을 FHD 유저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뭐 4K 유저들만을 위한 기능이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다운스케일링에 관한 기술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 4090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 게임에서 이제 지원하게 될 게임은 슈퍼피플이 DLSS 3.0 지원합니다. 이거 내일 오픈일 거예요. 내일 지원한 게 루프맨서라는 게임이 또 이게 있고 저스티스 푸인 코트 플래그테일 이거 나 봤었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아토미가트 검은 신화 50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걸 돌려서 실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3D막을 직접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커스텀 눈으로 CPU 테스트는 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복제 모드에다가 제가 지금 이걸로 딴짓을 해서 그런가 18,700점이 나왔습니다. 살짝 낮게 나왔는데 그냥 독립으로 돌리면은 19,000점 넘게 점수가 나옵니다. 막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다고요? 3090Ti가 10,000, 3090Ti 뭐 제품 따라서 10,000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3090이 10,000. 이번에 성능 향상도 그냥 90끼리만 비교를 하면은 거의 90% 정도 성능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Ti 그냥 완전 최상급끼리만 비교를 하면은 물론 이제 4090Ti도 나올 중에 충분히 나오겠지만 전 세대 최강 나왔던 거랑 지금 이제 현 세대 최강 기준으로 보면은 한 70%?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되니까 솔직히 깡 성능 향상 자체가 절대 적은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GPU 템퍼러처 찍히는 거 보시면은 GPU 온도가 60도 초중반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도 자체도 별로 안 높습니다. 쿨러가 커진 게 발열 감당을 못해서 커진 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커진 거다. 잘 잡아준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오버클럭 수율이 굉장히 좋다.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한번 해볼까? 사이즈가 커지면 전력 먹는 돼지 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력은 더 적게 먹습니다. 그냥 쿨러만 커진 거예요. 칩 자체가 전력을 존나 처먹어서 쿨러가 커진 게 아니고 그냥 쿨러가 커진 겁니다. 전력 소모는 덜 먹어요. 이제 코어 클럭만 오버를 해볼게요. 코어 클럭만. 글카 오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고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와 클럭이 2900이에요. 클럭 보이세요? GPU 클럭? 지금 플러스 200 코어 오버클럭 줬는데 2900이고 글카 전력 소모는 390W. 200을 오버를 땡겼는데도 390W밖에 안 먹어? 지금 GPU 클럭이 2955 그리고 40 왔다 갔다 하죠. 여기 구간이 제가 알기로 근데 좀 많이 먼 거라고 있어요. 부하가 센 걸로. 그래서 450, 470W 부하가 세죠. 근데 팬 스피드가 왜 600? 보통 이 정도면 글카 팬 스피드 한 2000은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글카 온도가 저 정도 전력 소모를 먹는데 아니 60도밖에 안 돼요. 아니 오버폭의 여유가 충분히 더 있는 것 같은데? 팬이 안 시끄러워. 저게 진짜 속도 맞는 것 같아요. 오 19300 근데 200 업글 조진 거 치고는 별로 안 올라가네요. 팬 스피드 풀 이러면은 250 정도 올려볼까? 250 시원하게 300 가자. 야, 3000 넘어. 먹고 몸 쳤다. 안 된다. 야, 안 된다. 300 안 된다. 250. 와, 클럭 3000 나온다. 3000. 야, 전 세대에는 듣도 보도 못 했던 클럭. 글카 GPU 클럭이 CPU 클럭을 넘어설 날이 오겠는데 이거? 아니, GPU 온도가 50도야. 아니, 400W를 먹는데 50도야. 오! 2만 점. 이번에는 다운클럭을 조져볼까요? 언더볼팅을 조지면 도대체 얼마까지 내려갈지 궁금하다. 오 그럼 대충 이런 느낌. 파워리미트는 안 건드려야 됩니다. 이 상태로 돌려보자.
전력이 260W요? 진짜 많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최대 전력 소모로 조져서 오버클럭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전력 소모가 거의 반? 한 6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40%까지 감량을 시켰는데 순정 상태에서 클럭 나오는 것보다 지금 살짝 낮은?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린 상태고. 야, 팬이 500rpm으로 돈다. 팬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오, 18,000. 언더볼트를 말도 안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전력 소모가 260W급이면은 진짜 완전 미친듯이 끌었어야 300W급인데?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850으로 2500클럭 정도. 이러면 점수는 좀 더 까질 것 같은데 전력 소모가 어디까지 까질지 궁금하다. 뭘 하든 할 수 있는 친구. 언더볼팅을 조져도 되는 거고 오버클럭을 조져도 되는 거고 DLSS 3.0 탑재도 했고 레이트레이싱도 더 많이 달아줬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면서 깡 성능 향상까지 많이 됐다는 거. 그리고 가격 향상폭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서 4090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4090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최상급 라인 기준. 아 근데 여기까지는 전력을 좀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점수가 대충 3090Ti 대가리 깰 정도로 하면서 한 100W급까지 내려볼까요? 지금 17,000 정도 나오는 수준까지 지금 내렸습니다. 더 내려볼게요. 더 2300까지 내렸습니다. 700으로 어디까지 돌릴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팅 가능한 최소 전력으로 몇 클럭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근데 아까보다 엄청 확 줄진 않네요. 오, 15,700. 조금 더 높여봅시다. 이제 클럭을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전력 소모로 어디까지 돌릴 수 있을까? 40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로도 3090Ti 대가리 깨고도 남는 점수. 3090Ti가 12,000이 안 나옵니다. 한 40%? 차이 나나? 이게 16,000점. 클럭 확 올려봐? 2600까지 올려볼까? 안 되죠? 솔직히 이 이상 찾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제가 순정으로 전력 소모랑 실제 클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순정 상태에서는 전력 소모가 380, 대충 한 400W 나오겠네요. 그리고 클럭이 2760. 그래서 제가 아까 18,000점 보여드렸던 거 아까 점수가 낮게 나온 거고 19,000점 수준이 원래는 나옵니다. 언더볼팅 효율 자체가 좋다. 그렇죠. 커뮤에 더블도 것처럼 막 500W 넘느니 1000달이 파워 사야 하느니 다 의미 없는 개수. 네. 애초에 공식 발표할 때 공식 파워 권장이 850W로 나왔죠. 보시면 850W입니다. 그래픽카드 파워가 450W가 구라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적게 나온. 이건 거의 최대로 표기한 거고 실제 사용했을 때는 400W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비레퍼 최상급을 이제 오버클럭을 이빠이 조져서 쓴다면 1000W 정도로 생각을. 그냥 이전 세대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 세대라고 특별하게 전력 소모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전 세대랑 거의 비슷하다. 더 착해졌다. 그냥 3000번대 맞추셨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제 바뀐 부분은 방송 하는 사람들 위해서 바뀐 거는 AV1 인코딩 지원입니다. 외장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최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코딩이 3000번대에서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는 인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송을 할 수가 있다. AV1 코덱 가지고 플랫폼 사이트에서 아직 정상적으로 받는 건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은 뭐 트위치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AV1 같은 경우는 H264에 비해서 30번가 40번 정도인가 효율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를 그만큼 더 깎아서도 동일한 화질을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즘 뭐 망 사용료 뭐 이런 문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인코딩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코딩 칩 같은 경우가 두 배가 됐습니다. MVNC 하드웨어 인코더 칩 1650 슈퍼부터 해가지고 정확히는 1650에도 TU112 기반 칩인가 부터는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드웨어 인코딩 글카 인코딩 화질이 좋아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는 걔들이 퇴물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방송을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QHD 녹화 조지고 QHD 다운스케일링 FHD 하고 이 정도 하는 데까지는 그 칩 한 개 들어간 글카로는 상관이 없는 수준이었는데 사양이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4K 인코딩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4K 인코딩을 하고 뭐 4K 방송을 한다든지 보통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사양을 많이 먹는 구간일 텐데 이번 세대에는 두 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4K 60프레임 녹화하면서 다운스케일링해서 방송 하는 것까지 원활하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 OBS 이걸 끼워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인코드 부분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25%. 뭐? 25%밖에 안 먹어? 4K 60, 120을 해. 4K 120을 했는데도 돼? 한 개
배터리의 성능도 높아졌는가 본데요? 한출에 2060 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칩 들어가 있는 게 글카의 등급 따라서 성능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칩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4090이라도 뭐 별거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그 곱하기 2가 들어간 이번 신세대인 건데 곱하기 2가 문제가 아니고 한 개 자체 성능도 높은 것 같아요. 한 개 자체. 아니 근데 말이 안 돼요. 4K 120이요? 방송용으로는 제 송출컴에 글카다는 거 4000번대 필수다. 그러니까 4090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4000번대. 걔들도 아마 칩이 똑같을 거니까 방송용으로 사시면 여러분은 좋은 CPU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송출컴은 콘솔 게임 중에서 최신작으로 나온 진짜 글카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먹는 레이트레이싱까지 쓰고 막 이런 친구들은 프레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성능을 더 뽑기 위해서 DLSS 3.0을 도입을 해가지고 프레임 뽑아먹기를 더 시키는 건데 일방적인 깡성능 성능 향상만으로도 이번 세대는 역대급 세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4090이 필요한 거는 FHD 모니터를 쓰는 유저가 아니라 최소 QHD 그리고 권장은 4K 고주사율 진짜 끝판왕급 모니터가 다 구비가 돼 있는 유저들한테 추천하는 그래픽카드가 바로 지금 RTX 4090입니다. 4000번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